비트코인 마이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약 2,200만 톤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신경 쓰는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환경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2,200만 톤은 세계적 관광도시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독일의 두 번째 대도시인 함부르크의 연간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가로 따지면 1,006만 인구의 중동국가인 요르단의 배출량과 같습니다. 지난 12일 크리스찬 스톨 독일 민행공대 경영학부 박사 과정생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제학술지인 줄 저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장비부터 비트코인 채굴장의 IP 주소 데이터 등을 분석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획득 과정은 채굴과 거래소 등을 통한 매입 방식이 쓰입니다.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선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과 같이 발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전 세계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해시를 찾아내 해당 블록을 생성한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즉, 기본 데이터 저장 단위인 블록을 생성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채굴은 결국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수록 암호 해독이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고사양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등을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전기 소모로 이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증가시킨 요인입니다. 앞서 블록체인 전문 통계 사이트인 블록체인.com은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된 컴퓨터 용량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톨 박사과정생은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아니다며,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장형 채굴장에 대해 규제를 논의할 만큼 그 규모는 충분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